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꿀팁, 유튜브 꿀팁을 조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비 채널 보면서도 아,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워서 수익 창출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뭐 작지만 제 노하우를 조금 전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진짜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먼저 확실한 주제가 필요해요. 유튜브를 뭔가 막 브이로그에 뭐 게임에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조건까지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명확한 주제 한 가지가 정해져야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올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노출 빈도가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구독자나 시청 시간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애견이면 애견, 뭐 강아지, 뭐 아니면 고양이면 고양이, 아니면 두 개 합쳐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그래서 이렇게 애완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겠고, 뭐 게임 하면은 이제 뭐 모바일 게임, 뭐 PC 게임, 뭐 이제 콘솔 게임, 뭐 이렇게 해서 게임 채널로 이렇게 주제를 확 잡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브이로그다, 그럼 진짜 브이로그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명확한 주제로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해요. 진짜 먹방이면 먹방이다. 한 가지만 하고 그 횟수가 거듭이 될수록 이 채널이 주제가 확실하게 잡히게 되어서 내가 먹방을 검색했을 때 내 영상이 노출이 되는 빈도수가 조금씩 거듭할수록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노출, 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주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횟수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우리 채널에 대한 주제를 못 잡아요. 하비 채널도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엔 장난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게임 방송 채널로 이게 자리가 잡힌 거지만 나중에 게임 방송으로 명확히 자리가 잡혔을 때 그때부터 구독자가 오르고 시청 시간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형태에 이르기 딱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확실한 주제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캐릭터가 되는 거는 처음에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진짜 100명이 내 영상을 봐주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조회수가 100 찍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처음에 영상 두세 개 올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채널에 대한 확실한 주제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진짜 꿀팁을 하나 또 드릴 건데, 영상이 100개 이상은 나와야 구독자가 1000명이 그래도 쌓여요. 이거는 진짜 인기 콘텐츠가 미리 잡혔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 뭐 5개 올렸는데 막 이렇게 막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됐다, 몇만 명 됐다 이런 얘기들 많죠. 그거는 진짜 보편적으로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내 채널로 인해서 이제 뭐 수익을 보고 제대로 된 유튜버가 되려면 사실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쌓아야 돼요. 모바일 게임이면 모바일 게임만 영상을 100개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개가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영상 100개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잡고 영상을 주 1, 2회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독자 1000명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채널을 분석해 봤을 때도 조금 우리같이 일반인이 유튜브를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보편적으로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질리지 않고 오래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콘텐츠를 10개, 20개, 30개, 많게는 100개까지 쌓아가면은 구독자 1000명이 이르는 수준은, 뭐 내가 영상을 50개 올렸을 때 1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영상이 그 중간에 몇 개가 팍팍 터져서 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단은 한 100개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한 콘텐츠를 쭉 올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만 하려면 진짜 이 게임 콘텐츠를 100개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어설픈 게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도 않는데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배틀그라운드 했다. 근데 내가 잘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어.
근데 이거를 뭐 애매하게 뭐 10개, 20개 올려서 사실은 내가 구독자를 1000명 모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흥미를 가지고 내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찾아서 그 주제를 찾아서 꼭 영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또 나의 흥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참고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고, 자, 세 번째, 영상의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퀄리티 굉장히 중요해요.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게임하는 거 그냥 녹화해서 올리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가 조회수를 탈지 몰라도 이게 내가 수익 조건까지 올리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킬을 섭취를 이제 본인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도비 프리미어 정도는 꼭 배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망을 하실 분들이면 OBS 기본 세팅하는 정도는 또 아시는 게 좋고, 포토샵 정도도 해주셔서 요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와 포토샵이 맞물려서 잘 돌아갔을 때 기본적으로 영상의 퀄리티는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 대충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다?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구독자나 시청시간이나 내가 이제 수익 창출을 올리기에는 분명하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 나만의 편집 방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프리미어나 포토샵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킬을 올리시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 자, 회차가 쌓이고 나한테 구독자가 생길수록 구독자분들은 이제 영상에 대한 걸 기대해요. 이 채널에 이제 내가 구독을 눌렀기 때문에 이 채널에 대한 영상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다, 매주 수요일이다, 그리고 뭐 내가 실방은 주말에 하겠다, 그 하루 그거는 명확하게 예, 딱 정해 두셔가지고 그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영상을 쌓아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영상이 차곡차곡 쌓이고요, 구독자와 나와 그 채널에 신뢰관계가 쌓이기 시작해서 채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명확하게 해두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시고 정기적으로 또 실방을 진행하시면서 그 구독자와의 신뢰관계도 커져가고 그 안에서 또 구독자들이, 새로운 구독자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 자, 해시태그와 옵션에 대한 활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다른 뭐 이제 뭐 구독자 1000명 모으기 뭐 이런 영상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차별점을 주자면 이 해시태그와 옵션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해시태그와 옵션 활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강아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강아지 영상. 그럴 때 내가 유튜브에서 옵션 해시태그 정리란이 있는데 거기에, 자,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튜브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해시태그와 옵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만약에 강아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실 거예요. 나는 강아지 채널이야. 그랬을 때는 강아지를 치게 되잖아요. 를 쳤을 때 여기에 강아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어가 떠요. 근데 이거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꼭 해시태그에 적어주시고 설명에도 샵을 붙여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꼭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선에서는 다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keyword2.io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시태그, 인기 해시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주시고 여기서 강아지를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강아지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여기에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키워드 이렇게 쭉 뜨죠. 먹방, 입양, 미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다 찍으셔서 쭉쭉쭉 찍으셔가지고요. 여기 카피 앤 이폴트라고 오른쪽 하단에 있거든요. 익스포트라고. 여기 그래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옵션에 태그 넣는 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은 조금 더 노출 횟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사실은 나의 영상을 유튜브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되게 필수적인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요 부분은 아예 진행을 안 하시고 영상만 올리세요. 그러면은 노출되는 빈도수와 횟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해시태그와 옵션 기능을 활용하셔서 인기 검색어들을 다 뽑아내고 내 영상 관련 태그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명에도 넣어주시고 제목에도 좀 넣어주시고 제목, 설명, 옵션, 해시태그가 3박자가 맞았을 때 그 영상은 그래도 마케팅적인 부분이 적용이 돼서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꼭 참고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자 구독자를 올리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실시간 방송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면 구독자 200명일 때 실시간 방송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실방을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급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방은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 특히 게임 유튜버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꼭 진행을 하시는데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시려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카메라 파이라는 어플을 깔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으로도 쉽게 모바일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파이 설치하시고 OBS 스튜디오 꼭 요 소프트웨어 설치하셔가지고 내 계정과 연동해서 이제 실방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실방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OBS 스튜디오 활용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직접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세팅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뭐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연동하셔갖고 참고를 하시면은 실방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고 구독자를 빨리 올리고 싶으시면은 실시간 방송은 꼭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 구독자 100명이 안 되는데 실시간 방송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도 구독자가 그래도 한 200명에 300명 이상일 때 시작을 하시게 되면 1000명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꿀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꿀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제를 잘 정해놓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상도 이왕이면 아 내가 한 1년에 100개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튜브에도 마케팅 요소가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하는 것처럼 사실은 옵션이나 태그 기능은 명확하게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해시태그나 옵션이나 이런 거 검색어 잘 뽑아내셔서 인기 검색어 잘 뽑아내셔서 내 영상에 잘 주입을 시키시고 실방도 꼭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구독자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진짜 가족이다. 우린 저는 합의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족이다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채널이 클수록 악플이 달립니다, 여러분. 그 악플에 대한 어느 정도 단단한 멘탈도 중요하니까 그 악플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멘탈도 가지시면서 꾸준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유튜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아 이제 내가 유튜버가 되었구나 라는 기분도 느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또 수익도 이제 조금씩 얻으시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초보 유튜버 분들이 꼭 구독 기본적인 수익 요건을 달성을 해서 꼭 유튜브 하시는데 힘을 얻으시면서 이제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와 또 합의가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유튜브에 대한 꿀팁도 제가 종종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